많은 사람들이 부럽다, 베트남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,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가져요. 그쵸? 부럽다, 요 표현.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사람은 부럽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. 여러분, 사실은 이거를 좀 우회해서 표현을 하는 편이지, 뭐 이래서 나 이번에 어디 놀러가, 와 부럽다, 그럴 땐 여러분 뭐뭐를 쓸 수 없어요. 뭐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? 그냥 나 이번에 어디 어디로 여행 가, 부럽다, 나 이번에 이거 사료 샀어, 부럽다, 나 이번에 집 사, 부럽다,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. 우리나라 사람은 하여튼 부럽다는 단어 너무 좋아요. 근데 베트남 사람은 일단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럽다란,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방금 말했던 상황, 이런 부럽다는 그 사람이 뭔가를 가지게 돼서,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돼서 부럽다라고 할 때, 어떤 소유, 지식에 대한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. 능력적으로 부러운 거 말고 그 사람이 뭔가 소유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부러운 거죠. 부러움, 그냥 엄청 단순한 부러움이, 아주 단순한 부러움. 그럴 땐 베트남 사람은 그냥 상황에 맞게 다른 표현들을 막 쓰지 부럽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. 뭐 대과, 뭐 되게 좋겠다, 좋겠다라는 표현, 나과, 뭐 승과, 오, 하이과, 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. 야, 나 이번에 이 가방 샀어. 승과, 라과, 라게, 뭐 이렇게 하이게, 뭐 이렇게 떨게, 뭐 이렇게 할 수 있어. 나 이번에 뭐 어디에 놀러 가게 됐어. 오, 퇴과, 좋겠다. 라과, 승과,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자, 응원은 뭐냐면요, 어떤 정말 좀 존경심을 담은, 그리고 상대의 능력을 부러워하면서, 아, 난 진짜 막 이러고, 아 부러워 라는 짧은 표현으로 쓸 때가 아니라, 응모 이렇게 쓸 수 없어요. 응모 이게 아니라, 아 난 너가 진짜 뭐 베트남어 너무 잘해서 그 너의 베트남어 능력이 너무 부러워, 민자 응모 빙대꼬마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뭐 민자 응모 뭐뭐뭐 빙대꼬마, 뭐 난 너의 성격이 너무 부러워, 뭐 이런 거 있죠. 성격도 능력이거든요 여러분. 존경심을 담아서 되게 긍정적으로, 그냥 아 부러워 이런 느낌이 아니라, 존경심을 담은 뭔가 상대의 능력을 부러워할 땐, 그래서 이 문장으로 만들어 말할 때, 난 뭐뭐라서 부러워라든가 뭐뭐를 부러워한다거나 그럴 때 쓰는 거예요. 민자 응모 빙대꼬마, 이래서 뭐 사람마다 이걸 잘하면 저것도 못하고, 뭐 이걸 잘하면 저거는 좀 못할 수도 있고, 하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가진 사람을 보면 당연히 부럽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어떤 성격이든 뭐 능력이든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. 민산 응모 땡겠구마. 여기 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? 그래서 부럽다라는 표현을 너무나 많이 쓰는 한국인이지만, 그걸 베트남어로 썼을 때 자꾸 이상한 단어 쓰면 겐디, 뭐 질투하다 이런 거 갖고 오셔도 안 되고, 맞게끔 다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완벽하게 그 부럽다라는 의미를 완벽하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. 오케이? 자,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?